여름에 되게 산뜻하고 무겁지 않게 킹오부장 잘 먹습니다. 그냥 얘는 너무 예뻐요. 얼굴에 혈광등을 싹 켜주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촬영을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로 컴퓨터 앞에 서게 됐는데 배경이 너무 까맣고 저기도 이렇게 흑백의 꽃이 있고 제 옷까지 약간 흑백이니까 오늘 영상 주제랑 조금 뭔가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없던 식물들인데 제 그 1인용 소파 옆에 두는 작은 테이블 위에 선인장이랑 원래 이 식물을 두고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로 살짝 옮겨서 조금이나마 더 여름의 그 파릇파릇한 느낌을 내보려고 했어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바로 짜라란, 이게 다 뭘까요? 바로 원래는 제가 상반기 추천 때문에서 제가 지난 1월부터 이번 6월, 7월까지 쭉 정말 잘 써온 제품들을 다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타임. 제가 원래는 상반기 추천 때문에 찍으려고 이렇게 제품들을 다 모아두고 정리를 노트하고 있었어요. 저는 보통 영상을 찍기 전에 제품 하나하나씩 제가 말할 그 키포인트들? 그런 거를 간단하게 적거든요. 근데 뭔가 계절감이 상실한 그런 제품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날씨 약간 미쳤잖아요. 너무 덥고 습하고 이제 습함은 좀 가시고 그냥 미친 듯이 해만 쨍쨍 나는데 이때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제품이 너무 무겁다거나 아니면 너무 겨울을 겨냥한 색감이거나 아니면 질감이거나 혹은 제형이 너무 묽고 촉촉하고 그래서 제가 주제를 살짝 바꿔서 지금까지 제가 잘 써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이번 여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제품들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제품이 정말 많다 보니까 하나 18개요. 하나당 1분씩만 말해도 18분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20분에서 20분대 초반으로 이미 인트로에서 거의 한 5분을 잡아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20분 초반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포인트만 빡빡빡빡 정리를 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순서는 상관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집히는 대로 할게요. 요거는 바이레도의 라튤립이라는 스틱 퍼퓸이에요. 보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볼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항상 향수를 뿌리는 곳, 귀 밑과 여기 손목 이런 데다가 발라주면 돼요. 우선 제가 이거 가지고 온 이유는 저는 사실 땀이 엄청 많은 타입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름에는 뭔가 찝찝하고 향수 냄새도 금방 날아가고 자꾸 뭐 얼굴 닦고 목 닦고 손목 닦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향으로 바뀌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름에는 아무래도 향수를 조금 더 자주 뿌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셔왔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향수를 한 가지만 씁니다. 디올의 어딕티드 분홍 색깔 하나만 쓰는데 그거는 용량이 이따만해요. 그래서 갖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갖고 다닐 만한 향수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찰나에 딱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름이 라튤립처럼 전혀 무겁지 않은 꽃향이 은은하게 계속 나요. 저는 워낙에 무겁고 진한 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여름에 되게 산뜻하고 무겁지 않게 바를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게다가 이렇게 정말 핸디하게 파우치 안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여행지 가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었고요. 요거 바로 렌즈입니다. 여러분 저는 렌즈를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전 정말 다양한 렌즈를 쓰는데요. 항상 렌즈를 고를 때마다 꼭 제가 지키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직경이 작아야 하고요. 제일 커봤자 13.3을 넘어가지 않아요. 가장 애용하는 거는 12.9에서 13.2 사이고요. 오렌지 시크리스 시리콘 내추럴 그레이 요 제품은 13.1mm입니다. 그래서 직경도 굉장히 작은 편이고 우선 두 번째는 너무 화려한 그래픽이나 너무 제 눈색과 동떨어지는 색감의 렌즈는 잘 착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바로 대놓고 막 회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오묘하게 노란색,
블루 그리고 그린 이런 색감들이 모여서 이 내추럴한 그레이 색상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저처럼 조금 자연스러운 회색 렌즈를 찾고 계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정말 자외선 차단을 해주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여름엔 자외선이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조금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이 오렌지 제품의 시크리스 그 내추럴 브라운도 정말 좋아하고요. 이 내추럴 그레이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와 내 방 너무 덥다. 아 시원해. 제가 지금 에어컨을 너무너무 키고 싶은데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면은 이 웅웅거리는 게 다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덥지만 최대한 빨리 찍어서 소리는 깔끔하게 들어가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 스킨케어 제품이에요. 이거는 프리메라의 알파인 베리 워터리 오일 프리 젤 크림이라고 제가 지난 겟레디윗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말캉말캉한 가벼운 텍스처의 크림이고요. 이건 지난 영상을 클릭해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위에 걸어두도록 할게요. 이거를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이유가 제가 이렇게 목에 바를 만큼 쿨링 효과가 실제로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쉽게 좀 열이 잘 오르시는 분들도 그냥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그냥 양을 정말 듬뿍 발라도 얼굴에서 밀린다거나 하지 않고 정말 그냥 물처럼 싹 흡수가 되는 제품이에요. 우선 여름에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금방 이렇게 홍조가 올라오면서 열이 잘 오르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쿨링 효과가 있는 제품이 너무 좋았고요. 안 그래도 여름에는 화장이 조금 잘 안 먹고 빨리 지워지고 잘 밀리는데 이 제품은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전혀 무리가 없던 제품이고요. 무엇보다 마무리감이 이렇게 끈적끈적 거리지 않고 정말 뽀송하게 싹 흡수가 돼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크림이에요. 특히나 유분기가 조금 많이 올라오시고 번들거리는 게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강추하는 크림입니다. 다음은 이거. 너무 유명하죠. 어반디케이의 어나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인데요. 얘는 제가 알기로는 패키징이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예전에 구매한 지 좀 됐는데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30ml밖에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아무리 써도 이렇게 줄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특히나 조금 지속력을 확실히 더 높여줘야 하는 날에 화장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뿌려도 좋고요.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 끝난 단계에서 한번 뿌리고 아이, 그냥 눈썹 뭐 이렇게 나머지 화장을 다 끝내고 한번 더 뿌려주면 조금 더 지속력이 오래 가겠죠? 그런 김에 저는 지금 한번 뿌릴게요.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난 영상이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주는 겟레디 윗미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들이랑 좀 겹치는 게 있긴 할 거예요. 저는 건성 피부기 때문에 여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절에는 거의 유분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는 거의 여름에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근데 그중에서도 이 어반디케이께 가장 지속력을 오래 유지를 시켜줬고요. 확실히 이걸 뿌린 날과 안 뿌린 날의 차이를 제가 극명하게 딱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지속력을 확실히 높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진짜 이것도 강추합니다. 뭐 다 강추? 강추 안 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설아수의 쉬어레스팅 파운데이션인데요. 사실 이거는 쓴 지 얼마 안 된 제품이에요. 한 3주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이걸 쓰기 전에는 쉬어레스팅 쿠션을 썼었죠. 근데 그 쿠션 말고 이 파운데이션을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는 이 파운데이션이 쿠션보다 조금 더 마무리감이 보송하고요. 커버력도 좀 더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제품 다 마음에 들었지만 아무래도 보송한 마무리감이 여름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이걸 갖고 왔고요. 얘는 마무리감은 확실히 보송한데 뭔가 이렇게 빛에 비칠 때마다 속에서 윤기가 이렇게 나는 되게 고급진 피부 표현을 해주는 아이라서 여러분들이 써봐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저는 여름에는 물먹인 스펀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마른 스펀지를 사용하는데 마른 스펀지랑 사용을 했을 때 궁합이 굉장히 좋았던 파운데이션이라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날씨는 습한데 내 눈은 왜 이렇게 건조한 거야? 자 다음은 이거. 요거는 라네즈 안티폴루션 투톤 선스틱입니다. 얘도 지난 영상에 나왔었죠? 아무래도 지속력 관련된 제품들을 지난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얘는 제가 선스틱에 대한 편견 같은 걸 완전히 깨줬던 아이였어요.
저는 보통 선스틱보다는 선크림이나 선젤을 사용했던 편인데 이게 선스틱이 바르기도 너무너무 편하고 이렇게 쓱쓱 막 바르면 되거든요. 게다가 마무리감이 정말 보송하고 끈적임이 1도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얼굴 말고도 팔에도 이렇게 발라도 얘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바르기도 정말 쉽고요. 굉장히 보송하고 살짝의 그 새티난 마무리감이 있어요. 여러분 왜 스틱 데오드란트 써보시면 그 살짝 미끄덩과 보송 사이에 그 질감 아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선케어를 정말 확실히 해줘야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선스틱이나 선크림을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서 갖고 온 제품이고요. 저 라네즈의 투톤 스틱 이거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저 말 정말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왠지 벌써 또 하나당 한 2-3분씩 얘기하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 네, 다음은 팩인데요. 그냥 일회용 팩이에요. 이거는 하프문 아이즈 핑크 프루티라는 팩이에요. 이건 일명 용과 팩이라고도 불리는데 보면 이렇게 핑크색 팩인데 안에 그 용과 왜 하얀색에 검은색 씨앗 들어가 있잖아요. 아마 그 씨앗 검은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저희 막 모공 난리 나죠. 피지 난리 나죠. 유분 난리 나죠. 그래서 모공 관리를 확실히 더 해줘야 하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겨울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름에 특히나 더 빛을 발해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모공이랑 피지 관리에 정말 탁월하고요. 저는 화장하기 전에 이거 바르면 진짜 화장 여러분 킹왕짱 잘 먹습니다. 저는 보통 팩을 화장하기 전에는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냥 5분짜리 시트팩이나 뭐 그 뭐야 화장솜팩 아닌 이상은 이런 팩은 하지 워시오프 팩은 특히나 더더욱 밤에 하고 자는 편인데 얘는 정말 화장을 하기 전에 바르면 피부결이 탁 정돈되면서 베이스가 되게 예쁘게 먹거든요. 그리고 일회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운 나라 놀러 가셔서 여러분들이 피부 관리를 하실 때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용과팩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빠질 수 없는 베카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여름에는 진짜 필수죠. 저는 워낙에 하이라이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름이 되면 더 와장창 뿜뿜하게 올려주는 편입니다. 저는 베카 그 중에서도 이거는 문스톤 맞죠? 네. 문스톤을 가장 좋아하는데 자연스럽지만 확실히 티나는 그런 샴페인 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막 골드색이나 너무 은빛 펄이 팍팍 보이는 제품을 좋아하지 않아요. 색감은 은은한데 펄은 아주 확실히 있어야 돼서 저의 그 조건을 만족시켜줬던 애가 바로 이 문스톤이었어요. 얘는 워낙에 유명해서 뭐 많은 분들이 코덕들이라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진짜 하이라이터 하나만 가져야 된다 하면 저는 요거를 무조건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 얘는 맥의 스트롭 톤업 쿠션 컴팩트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쿠션이 아니라 이렇게 흰색 이게 화면에서 흰색으로 안 보이나요? 약간 핑크빛 나는 흰색인데요. 얘는 제가 영상에서도 썼던 게 있어서 또 여기 링크를 걸어둘게요. 얘는 베이스를 바르기 전에 발라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에 하이라이터 대신에 발라도 좋은 제품인데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베카 하이라이터와는 좀 다르게 원래 내 피부가 약간 윤기나고 광이 났던 것처럼 표현을 해주는 애예요. 얘는 확실히 톤업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바르는 것보단 저는 화장하기 전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발라주기 전에 발라주는 거를 좋아하고요. 얘를 발라주고 베이스를 깔면 확실히 얼굴 피부도 한 톤 업이 되면서 진짜 윤기가 되게 고급지게 차르르 나거든요. 근데 또 여름 제품으로 추천드린 이유는 마무리감이 보송해요. 신기하게 보통 이런 제품은 좀 베이스 전에 바르면 떡지거나 밀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조금 우려를 했는데 완전 밀착이 착 돼서 발랐다는 느낌조차 안 들게 은은하게 광이 나기 때문에 그런 마무리감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 오, 라네즈가 두 번 등장했네요. 라네즈의 파우더 제품인데요. 이렇게 망 메쉬망 안에 안 보이나? 여기 손에 보면은 엄청 고와요. 입자가 진짜 너무너무 곱고 제가 여름만 되면은 T존에는 약간 유분이 많이 나오는 복합성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애초에 화장을 하고 나갈 때 T존은 정말 확실하게 유분기를 딱 잡아주고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파우더를 쓰냐에 따라 굉장히 피부 화장이 지속력도 달라지고 표현력도 달라지는데 이 라네즈 제품은 입자가 너무너무 곱고 우선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뭉치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떤 제품들은 입자가 조금 굵다거나 아니면 색감이 너무 노랗다거나 하면은 약간 들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정말 자연스럽게 유분기를 싹 잡아줘서 너무너무 좋았던 제품이고요. 이거는 브러쉬와 써도 좋고요. 납작한 솜 팩트와 같이 써도 둘 다 좋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겉도는 유분기만 잡고 싶으신 분들은 브러쉬를 추천드리고 좀 더 짱짱하게 피부 속까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얇은 솜 팩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거 클리니크의 누드팝 제품인데요. 이것도 워낙 유명하죠.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 왜 조금 더 팝한 제품을 가지고 오지 않고 이걸 갖고 왔냐면 우선 얘는 베이스 제품으로 깔기에 너무너무 좋고요. 단독으로 발라도 굉장히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아이예요. 여름에는 막 핫핑크, 완전 형광 오렌지 이런 색을 발라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약간 내추럴하지만 건강한 살색 블러셔? 네, 그런 제품은 진짜 이 누드팝만한 게 없어서 이 제품은 오히려 저같이 조금 밝은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여름에 더 빛을 발하는 제품이고요. 정말 미세한 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빛에 반사될 때마다 좀 더 건강미 뿜뿜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블러셔 덕후가 추천하는 여름 블러셔는 바로 클리니크 누드팝이고요. 또 펄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펄이 여름에도 빠질 수가 없죠. 하나는 3CE의 아이스위치 쓰로빙이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막 너무 유명하죠. 홀리카홀리카 1호 스텔라 더스트 제품입니다. 두 개는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딱 차이가 나듯이 얘는 화이트 실버 펄이 들어간 제품이고요. 얘는 골드와 실버가 같이 섞인 지금 제가 눈 밑에도 바르고 있는 제품인데 그 다른 어떤 걸 써봐도 저는 아직까지 이 두 개가 가장 좋아서 여름에는 뭔가 화려한 눈화장을 많이 하는 계절이다 보니 확실히 이런 펄탱이가 있으면 아이 메이크업이 더 예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 제품 이거는 3CE의 오버테이크, 그 유명한 오버테이크입니다. 이거는 제가 워낙에 붉은 계열의 섀도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진짜 거래색이 단 하나도 없는 색이에요. 베이스 제품부터 조금 진한 색, 펄이 은은한 쉬머한 섀도우랑 완전 포인트 섀도우까지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요. 정말로 이 팔레트 하나만 있으면 너무나 다양한 색감을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행을 가서 써도 좋고 데일리템을 써도 좋고 그냥 얘는 너무 예뻐요. 얘는 하나 꼭 사셔야 합니다. 저의 최애 거의 탑3에 뽑히기 때문에 얘를 결정을 했고요. 아, 립도 3개나 있습니다. 우선 얘는 조금 사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바비브라운 카바나 색은 제가 지금 입술에도 바르고 있는 색이고요. 얘는 그냥 정말 데일리로 쓸 수 있게 저처럼 장미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색감이고요. 그리고 생긴 거나 텍스처가 그냥 정말 쓱쓱 바르기 너무 편하게 만들어진 립스틱이라서 얘는 사실 딱 여름 말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잘 어울릴 색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너무너무 빠진 색감이라 얘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얘는 진짜 여름의 제격인 컬러입니다. 이렇게 딱 봐도 시강이죠, 색감부터가. 어뮤즈 라이트 매트 100번이고요. 이름이 라이트 매트인 것처럼 정말 가볍게 무겁지 않게 발리고 전혀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없지만 진짜 한 1, 2분 지나면 얘가 싹 굳으면서 완전 뽀송해지는 그런 제형이에요. 근데 얘는 제가 정말 여태껏 써본 그냥 리퀴드 매트 립스틱 중에서는 가장 건조하지 않았고 가장 입술에 편안한 느낌을 줬던 제품이에요. 평소 조금 매트한 립스틱 멀리 했던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질감에다 컬러도 굉장히 채도 높은 팝한 빨강이라서 얼굴에 형광등을 싹 켜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뮤즈 라이트 매트 시리즈는 진짜 여러분들이 꼭 여름에 하나씩은 쟁여두셨으면 써서 이것도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라카 립스틱인데요. 립스테리 12번 비타라는 색이고 따단 이렇게 노란색처럼 보이지만 노란색은 거의 없고 그냥 골드색 펄만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얘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지금처럼 입술을 다 완성시킨 다음에
저는 그냥 이렇게 바르면 여기 색이 너무 많이 묻어나와서 조금 싫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에 발라준 다음 이렇게 입술 산에 이렇게 발라주거나 가장 가운데 이렇게 발라줍니다. 가장 입체적인 부분만 반딱반딱 빛나면서 더 입술도 통통해 보이고 하이라이트도 빡 되니까 시선 강탈하기에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 제품은 어떤 립스틱을 바르든 조금만 이렇게 손가락에 붙여서 원하는 부위에만 톡톡 올리면 되기 때문에 어떤 립스틱에 매치해도 정말 상관이 없는 제품이라 활용도도 너무 좋고 입술을 티나게 막 블링블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해에 약간 비쳐서 빛나는 것처럼 연출을 해주는 제품이라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여름에 쓰기 좋은 제품으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 드디어 마지막이야. 이것도 3CE의 멀티팟 홀리홉이라는 제품인데요. 요런 색감입니다. 얘는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테이크 레이어의 그 시리즈 영상을 보면은 조금 더 색감도 자세하게, 설명도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우선 이 홀리홉은 제가 요즘에 진짜 자주 그냥 편하게 막 바르기 좋아서 데일리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런 크림 타입이 끈덕끈덕한 마무리면 여름에는 절대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리즈는 진짜 마무리감이 보송해서 양을 많이 여기 치크 부분에 올려도 끈적임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 쓰기 너무 좋고요. 게다가 발색이 좀 수채화스럽게 싹 물드는 느낌이라서 제형도 크림 타입치고 정말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멀티팟이라고 해서 뭐 눈에도 사용할 수 있고 치크에도 사용할 수 있고 립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볼에 올리는 게 가장 예쁘고요. 눈에 사용하면 조금 끼임 현상이 있기는 한데 색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바르지 않고 그냥 중간중간 포인트만 주는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예쁘게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품들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날씨가 진짜 미친 듯이 더워지는데 여러분들 정말 감기라고 할 뻔했어. 감기라니. 더위 정말 조심하시고요. 뭐 미니 선풍기 있으면 갖고 다니면서 더위도 식혀주시고 특히 물 같은 거 많이 드시면서 수분 보충을 계속 해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산뜻하고 뽀송한 여름철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여름 추천템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정말 다 100%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다면 제가 다 살 수는 없겠지만 꼭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